네, 오늘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북도 최대 현안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정부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됩니다. 하지만 정부 안에서 제외된 오송 연결선을 비롯해 해결 과제 또한 적지 않습니다. 김택수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용역은 수행기관이 선정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진행되며 노선의 선형과 정거장, 주요 열차 운행 계획 등이 종합 검토됩니다. 강호축 핵심 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가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이 기본 계획에 착수한다는 것은 이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 그런 의미를 좀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당초 충북도가 요구했던 원주 연결선과 3탄에서 연박 구간 선형 개량이 정부 기본 계획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특히 충북선 고속화 최대 난제인 오송 연결선도 정부 안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세 가지 사업을 추가 반영하려면 1조 2,800억 원 규모로 계획된 사업비가 7천억 원가량 증액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 안대로 추진되면 전남 목포에서 강원 강릉까지 3시간 반을 목표로 했던 강호축은 47분가량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북도는 이달 자체 연구 용역을 발주해 오송 연결선을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선화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도출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등에 반영하는 등 사업 추진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오송역에서 그러니까 전 평택오송 간의 복선 그 지하에서 올라오는 복선 사업 그 부분에 이제 분기선을 연결을 해가지고 충북선 쪽으로 빼는 그 부분이 그 지금 저희로서는 기본계획 수립 혹은 이 단계에서부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집어넣을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부 기본계획 착수로 본계되어 오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한 오송 연결선 기술 대안 마련부터 정부 설득까지 산적한 과제 해법을 충북도가 찾아 나갈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김택수입니다.